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계획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계획이지만 상황이 별반 달라진 게 없어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 56개 법안을 상정했지만 특례시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들은 제외됐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찰공무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5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됐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해온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무산된 겁니다. 전주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과 권한을 배분하는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녹록치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법안을 처리할 여야 의원들은 해당 지자체의 이해 관계에 따라 지금처럼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안에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만약에 그 정부 안에 담지 못한다면은 그 정책권과 협력해서 그 의원 발의를 통해서 저희가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결국 특례시 지정 성패는 전북 정치권의 정치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대 국회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한 전북 정치권이 21대 국회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